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바로 서울이 아니고 그 김제라는 서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한 4시간 정도 저 형 집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가는 지나가는 길에 길이 너무 예뻐서 이 날씨와 이 풍경과 이 빛과 그래서 물론 이제 카메라에는 잘 나오진 않는데 제가 유튜브로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벌써 20만 명이라는 또 구독자도 생기고 사실 저는 이제 음악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디오 편집에 대한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너는 왜 러시아를 좋아하니? 너는 왜 시작했니?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이고 제가 힘을 얻고서 또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건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그 사랑받는다는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슈퍼스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 뭐 잘생긴 아이돌도 아니고 노래를 막 잘하는 그런 가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고 해서 용기 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유튜브를 이제 그만두는 날이 오겠죠.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듯이 또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슬픈 일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비디오, 재밌는 비디오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우, 목이.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저희 썬레이즈 일도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말을 해도 누군가는 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저 지금 사실 다리를 긁고 있습니다. 모기가 너무 물려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재밌게 늙어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